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겨울방학이 좀더 길죠. 자기 공부 시간이 제일 많이 있고, 학교 가는 날은 자기 할수 있는 공부량이 3, 4시간 이상 넘어가기 어렵는데, 뭐 방학 때는 거기에 거의 3배 정도 할수 있으니까, 한 달이 방학이라고 하면은 3달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3달의 공부를 한달 동안 몰아서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 계획 짤때 제일 초점은 자기 측정을 토대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 아, 계획 짜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측정이 없이 계획을 짤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능률복귀 하루치를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측정값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짤수 있을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그냥 딱 계획표 펼쳐놓고 오늘 뭐 할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죠. 계획 짜기의 첫 번째 출발점은 자기 측정이다 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난 학기, 뭐 지난 1년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누적해서 평가했을 때 얼마나 알수 있는가. 제일 쉬운 방법은 시중에 많이 쓰는 교재를 토대로 거기에 중간 정도 난이도 되는 것들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봤을 때 내가 과연 몇 퍼센트나 대응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50% 미만이다. 복습해야죠. 7, 80% 이상이다? 그럼 예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6, 70점이다? 그러면 이제 애매하죠? 이게 더 나아가야 될지, 복습해야 될지, 당연히 병합하면 됩니다. 지난 학기 복습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하고, 다음 학기 예습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시간적으로 내가 어떤 양을 할때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자기 평가도 하고, 분량적으로, 진도적으로 내가 어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자기 평가를 해서 의미 있고 현실적인 계획을 짤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 짤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언제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면 알기는 하는가에 대한 또 자기 측정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집에 페이지 풀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답을 보고 풀었고 하나는 다시 한번 풀었더니 풀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전에 그세 문제 다시 풀어봐야 돼요. 답을 본 문제든 두 번째 풀었을 때 풀었던 문제든 시간이 지난 후에 난풀수 있는가? 어떤 내용을 암기했다면 얼마나 내가 꺼내서 말할 수 있는가? 뭐 과학 실험을 공부를 했다면 그 실험에서 나오는 뭐 결과와 원인, 그래프나 공식 같은 것들을 나는 과연 책을 보지 않고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출력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야 그날 공부의 완성도를 제대로 체크할 수 있죠. 대부분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누가 따로 시험 보지 않는 한 입력만 열심히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겨울방학 끝났을 때 내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감이 모호하고 더 시험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매일매일이 공부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조금 자기 삶을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계획을 짤 때는 누구나 초기 집중이 잘안 돼서 문제풀이를 배치해서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등교할 때도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한테는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그 이동간에 이게 집중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뭘 하냐면 영어 단어를 외워요. 집중이 안될때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지 외워지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 집중, 아주 극심한 환경에서의 집중은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보고 이거를 뭘로 풀지 생각한다면 그거는 생각이 되죠. 근데 영어 단어를 보고 있으면 대부분 졸아요. 그래서 공부 초기 혹은 이동 중에 공부를 하겠다 할 때는 문제 풀이를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공부 워밍업을 시킬 수 있고 그게 머리가 좀 뜨거워지고 나서 중간에 좀 이해하는 내용들을 배치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암기하는 내용을 배치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암기를 복습하는 식의 공부 계획을 짠다면 이게 가장 표준적으로 권장될 만하다. 예비 중1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중학교 공부를 앞두고 있는 거죠. 최소한 60분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의 길이도 그렇고. 시험의 길이를 감안했을 때 최소 60분 이상은 자기가 끊기지 않고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중학교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은 자유학년제가 많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서 중1 때 시험 볼 공사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면은 시험 볼 때는 대응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계속 설명드리지만 자기 평가, 자기 테스트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겨울방학을 보낸다면 설사 시험 보지 않는다고 해도 자유학년제를 잘 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먼저 예습하는 방법을 좀 개발해야 돼요. 제일 쉬운 건 이런 겁니다. 앞서 있는 설명을 교과서에 좀 옮겨 적어요. 그럼 그 옮겨 적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수업의 과정인 거죠. 선생님 설명과 다른 부분은 바꿔서 적어야 될 거고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핵심일 거고, 핵심을 보는 눈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토대로 바꿔가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꼭 해야 된다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이제 진검승부, 본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 사실 배운 내용을 속달 반복 숙지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내신은 물론이고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되잖아요. 수능은 내가 속달 반복한 것만 나오지 않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장 독해력, 어휘력 학생들 뭐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테스트해 보면은 형편없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어휘력이란 건 단어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뭐 문학, 비문학에 나오는 용어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나 용어에 관련된 교재를 따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을 마무리하고 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영문법이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마무리가 안돼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못 외웠어도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법이 해소가 안 되고 고등학교에 가면 나중에 해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문법 공부하실 때 거기는 예문도 좀 암기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 문제를 풀때 라이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아예 못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짠짠짠짠 조금씩 조금씩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서 깎여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 깎임을 방지하려면은 문법 감각이 완벽하게 나한테 체득되어 있어야 하고, 그걸 향한 제일 좋은 방법은 예문 암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범위에서 시험 본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풀이 넓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유형에 숙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숙달이 덜 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만 고등학교 시험에 대응하기가 좋을 거다. 그리고 그걸 랜덤하게 섞어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시간 제한을 두고 공간 제한을 두고도 풀 수 있는지까지 자기 평가를 많이 해야만 안심할 수 있을 거다.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사실 수학 교과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은 개념의 깊이가 실제로 깊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개념 설명 부분을 정말 따라서 읽으면서 수학적인 사고의 흐름을 쫓아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꺼내서 구술이나 서술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 차례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고등학교 수학은 반드시 교과서를 진짜 리스펙해야 된다. 내용 설명은 교과서만큼 되어 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은 그 포인트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교과서를 보면요, 이 공식이 유도 과정이라든지 개념의 흐름이 전부 다 언어적으로 다 이해되도록 흘러가고 있어요. 그 플로우를 따라 읽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공식만 외워서 문제 풀려고만 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1학년 때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한다고 해서 그게 막 나오거나 써지지 않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반복해야 나중에 고3 때는 그게 완전히 내 개념이 돼서 진짜 고3 때 이미 과외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이 돼 있어야죠. 수학 개념적으로. 사회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보면 그걸 예습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들어가서 수업 잘 듣고 예복습하는 걸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방학 때는 국영수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나는 우리 애가 암기를 버거워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미리 뭘 시키고 싶다면 저는 통합사의 통합과학이 아니라 한국사를 좀 예습하시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한국사는 정말 폭포수같이 암기량이 쏟아져요. 위에서 한 번 시험 보는 데에 정말 무지막지할 만큼 외워야 됩니다. 이게 인강을 잘 활용하면 매우 좋아요. 뭐 유명 강사들의 좋은 강의를 잘 녹화해 놓은 거니까. 근데 수강이 우선이 아니라 예복습이 우선이라는 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 수강을 하기 위해서 예습하는 거죠. 내가 잘 모르고 궁금한 걸 이미 찾아놨고 그걸 알기 위해서 듣는다는 목적성으로 수업을 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난 무조건 듣겠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인강이니까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정말 여러 번 들어서 시간만 더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 인강 틀어놓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 듯한 이미지를 부모한테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별로 돌아가는 게 없고 화면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인강 중독이 되지 않도록 아무리 방학이라도 너무 길지 않게 두세 시간 이상 하루에 인강을 듣는 건 정말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걸 위해 듣기 위해서 예습하고 듣는 건 한 번에 딱 끝내고 문제 풀어가지고 복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진짜 인강을 듣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공부를 해요. 문제도 막 풀어보고. 힘들죠. 그 힘든 게 결국 공부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 이 힘든 거를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볼까?
라는 느낌으로 수강을 해야 그 수강한 게 효과도 높고 여러 번 듣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왜 공부 안 해야 되는지가 있다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왜 공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료한 답 아직 없다면 저는 공부해보는 게 나쁘지 않고 청소년기에 뭐든지 몰두해서 몰입해서 해보는 모든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중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뭘로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정말 투자 회사에 가서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거기에 어떤 모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스타트업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먼 시간을 흐른 후에 되돌아보면은 그 시험을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 중에 배우고 생각하고 눈물 흘렸던 그 과정들이 다 뭉쳐서 어른을 가기 위한 바탕이 되곤 하죠. 대학 학과를 나온 사람들만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을 정도로 공부라는 건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읽은 책이 결국 나라는 말처럼 학창시절의 공부도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다 나의 풍성한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이런 모든 말이 난 너무나 와닿지 않는다. 좋은 얘기긴 한데 난 싫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마지막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왜 굳이 뭐 어른들이 말하는 소위 인류대라는 그런데 굳이 왜 가야 되느냐 나는 정말 꿈꾸는 게 다른 게 있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요. 결국 우리는 혼자 무인도에서 외톨이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좀 더 능동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난 거기 가봐야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영재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뭐가 제일 좋았어라고 물어보면 엄청난 걸 배워서 안 다니면 못 배우는 걸 배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거기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친구 때문에 갔다고 얘기해요. 그들과 교류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고 동기도 주고받고 슬럼프나 매너리즘도 함께 도전해서 깨고 모르는 게 있을 때 서로 물어봐주기도 했던 그 과정들이 다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인류대가 무조건 절대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번쯤 만나볼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